지정석이 지정석이 아, 저 자리 저 자리 예. 아 되게 편안해 보이네요. 저예요? 미선 씨다. 어머 너무 네? 편한 지 너무 아니, 너무 편한 지가 뭐야? 똥집 같은데 똥싼 바지야 뭐야 그게? 아, 요즘 그 아니, 백이 백이 팬츠라 집에서 다 저렇게 편하게 입지 아, 않나요? 네, 맨 풀이네. 된장도 지지고. 저희 어머님이 된장 직접 담그신 거예요. 된장. 담근 된장이에요. 두부만 넣어도 맛있어. 아, 진짜. 세상에. 아, 형수님 집에서 요리도 하시는구나. 그 하나 야구 봐야겠고. 아. 하나 팬이잖아, 내가. 진짜다. 아, 참 요렇게. 게을러 보인다, 정말. 쉴 때는 저 게임해요. 아, 어떡하니. 저는 4월부터 10월 11일까지는 바빠요. 프로야구 때문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미국 메이저리그, 일본 프로야구. 그 때문에 좀 그때는 바빠요. 밖에서도 야구 하시잖아요. 그 밖에서도 우리 야구팀이 또 연예인 야구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제가 단장 겸 감독 겸. 야구를 또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자기 야구 선수냐고. 아니 구단주 같아. 그러니까. 거기 그 의자에 접착제가 있어요. 거기 떨어지면 큰일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거기 가서 충전을 해야 돼요. 배터리 충전이 거기 그 충전기가 있거든. 똥꼬에 끼는 거야. 그 의자에. 그래서 거기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이 사람 죽어. 그래서 거기서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탁 끼고 응. 그래서 거기서 충전이 돼야 되는 거야. 유리 아빠! 유리 아빠! 안 내려. 한 번 불러서 내려오질 않아. 똑같다, 똑같아. 그래, 똑같아. 똑같아. 안 되나 봐요, 그게. 유리 아빠! 왜? 밥 먹어. 안 들리나 봐 정말. 잘 안 들려요 사실. 아니, 들리고 오세요. 저 어떻게 저렇게 안 오겠어. 그게 아니라 저걸 끝내야 되거든. 저 한 판을 끝내야 되거든. 저것도 성공이 좀 발로 꺼고. 발로 자주 꺼본 실력이에요 저것도요. 나 밥 좀만 줘. 아까 밥 먹었어. 나 밥 좀만 줘. 아까 밥 먹었어. 밥하기 전에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꼭 저런다 남자들. 밥을 먹었다고? 야구 끝나고 밥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됐어 이거 좀. 이거면 돼? 응. 가자미 구웠는데. 가자미 안 먹어. 어? 안 먹어. 아우 까탈스럽게 돼라. 그래도 풀밖에 없잖아. 나 힘들었어. 이거 안 비려. 안 먹으니까. 어? 안 비리니까. 아, 저기 왜 가자미가 얼마나 비리지도 않고 맛있는데. 얼마나 맛있는 생선. 아. 안 먹어. 왜? 열무김치 줘? 됐어. 열무김치 안 먹어? 이거면 돼? 저는 이제 저는 상추하고 된장찌개만 있으면 밥 잘 먹어요. 뭘 좀 먹으라고 막 그러는데 입이 너무 짧아. 자기는 예쁜 거만 먹는데. 어? 예쁜 거만 먹고 징그러운 거 못 먹는데. 아까 먹는 거 봤죠? 난 고추, 상추, 뭐 된장찌개 조금 그게 다고 안 먹어. 생선도 안 먹어. 가자미 얼마나 맛있어. 그 비싼 가자미를 안 먹어. 채소 많이 먹으니까 좋던데 뭐. 그냥 이렇게 좀 산사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너도 됐어? 너도 좀. 나 국물 먹어. 건더기 안 먹어? 아니 저렇게 떠드리는데도 또 싫다네. 자기 입맛에 맞게 뜨겠다 이거지. 더워가지고 그런다. 이거 청양고추, 저 작은 게 청양고추야. 여기 콩만 아삭고추로.
된장 맛있지 않아? 뭐가? 된장. 그냥 그런 냄새. 그냥 그런 냄새. 먹을만해. 괜찮아. 또 저렇게 그냥 그런 냄새. 근데 내 요리하기가 싫어. 맛있게 먹어줘야지. 맛있던데. 근데 왜 야구를 이 동네에서 해? 연예인 리그 뭐 딴 얘기야 이거는 일반 얘기. 아 상렬이랑 이래도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오는데 연예인 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팀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여긴 일반 연예인 팀이잖아. 밥만 쳐다봤다. 연예인 리그는 연예인 팀만 하는 거고. 어, 좀 밥을 봐야지 그러면 이제 안 보고 쌈이 싸지면 안 싸지지? 어 우리가 저러는구나. 혹시 싸우셨어요? 아니에요. 아, 이건 사회인 야구라고? 보통은 저렇지. 대부분 저러지 않아요? 이거 맛있어. 어머니 무쳐주세요. 보통 주로 내가 말을 시키고,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화제를 던지고, 내가 결혼을 내리고, 또 화제를 바꾸고, 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지. 내 토크쇼의 1인 게스트이기 때문에 항상 대답을 유도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남편과 이렇게 살아서 내가 아마도 진행을 잘하지 않나 싶어. 이거 다 먹어. 다 먹었어? 이거 건더기 먹으라고. 아, 저렇게 잔소리하는 게 싫어. 좀 식사를 아니 좀 먹으라고 하면 좀 잡수면 좋잖아. 어? 먼저 일어나서 두 개만 먹으라니까. 다 먹었는데 뭘 또 먹어. 침이야. 아니 어떻게 내 입이 매우니까요. 귀여우신 것 같아. 저걸 사다 놓으면 그렇게 차다 먹어. 결국 자기가 먹으려고 구운 거야. 결국 제가 다 먹어요. 아까우니까. 근데 식사를 마치질 않았는데 이렇게 일어나셔서 같이. 어, 아, 그래도 와이프의 그 외로움을 못 느끼시는 거지. 아, 혼자 먹는 게 얼마나 좋아. 아빠 워낙 빨리 밥을 먹어요. 진짜 밥을 빨리 먹어서 한 번도 끝까지 같이 숟가락으로 와본 적이 없어. 먼저 먹고 일어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혼자 먹는 밥은 정말 맛이 없어요. 혼자 먹는 상추쌈은 참 맛없어. 아유 진짜 혼자서 입에 우걱우걱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왜 밥에 물 말아서 그냥 훌렁 먹잖아. 그 이유를 알겠더라니까. 설거지 저렇게 혼자 하고 늘. 설거지는 혼자 해야지 당연히 설거지 누가 해요? 뭐 커피 타줄까? 속도 좋다. 뭐 커피까지 어? 챙겨. 그래도 신랑이니까. 커피. 안 됐어. 과일은? 안 먹어. 1층, 2층 같은 집이죠? 네, 같은 그렇죠. 집이에요. 다른 집 같죠? 냉장고도 따로 있어요. 아이고 귀여워.
또 하드? 아니. 이거 대왕 걸려고 있어, 저거. 문어다리. 문어다리죠, 문어다리. 저거. 저거를. 아, 집에서 저희가 형님 식량 창고인가 보죠? 아, 그렇지. 내 식량 창고. 간식. 아, 안주 창고. 저거 이선 씨가 저렇게 사다 놔요? 아니, 자기가 내가 안 사다 놓고 내가 사다 놔요. 아니 저렇게 맥주랑 저 문어다리 먹는 거 제일 좋아하더라고. 양 보면서 저게 최고의 행복이야. 최고야 최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던 적이 없어. 맨날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싫어, 안 먹어. 안 먹어. 그리고 이상한 문어다리 구워 먹잖아. 저거에 맥주 먹는 게 자기는 제일 좋대. 문어다리 불량식품 좋아해. 근데 불량식품이 맛있어요, 이게. 맛있거든, 원래 불량식품이. 아유, 나 진짜 초등학생도 아니고 애 같았으면, 아들 같았으면 한 대 때렸지. 안 더워? 응? 안 덥냐고. 선풍기 켰잖아. 텔레비 안 볼 거면서 핸드폰을 왜? 보고 있어야 좀 다 보고 있는데. 어? 보고 있다고. 왜 꼭 핸드폰 하면서 TV 틀어놓는지 모르겠어. 미안이야, 근데 오늘 봐야지. 언제쯤 끝나, 이거? 3일, 지금 3일인데 뭘. 아직 6회 남았네요. 앞으로 2시간 남았지. 2시간 남은 거지. 오! 쳐다도 안 보잖아. 아내와 야구 둘 중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이봉호 씨는 뭘 골랐을까요? 아, 그 당연히 야구지. 그걸 말이라고 물어봐. 나 이제 손가락 장을 지질 수 있어. 아내라고 선택을 안 하고 야구라고 선택하는 거에 내가 100% 걸어. 내 전 재산을 걸어. 야구로 가죠. 저봐. 근데 왜냐면 야구는 여러 사람의 약속이잖아요. 날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야구한테 밀리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요. 집에서 작으면 잠은 되지 왜 왔다 갔대. 잠은 되는데. 잠이 자야지. 저 시간에 어디 화는 어떻게 자. 영화 볼래? 어? 뭐? 영화 볼래? 무슨 영화를 봐? 샌 안드레아스? 봐? 안 봐? 비장하다 표정이 진짜 그렇게 싫어? 지고 있나 봐. 아, 지고 있다고 지금. 아. 근데 이 대우로 지고 있으니까 뒤집어질 수 있단 말이야. 야구만 보고 싶다. 야구. 아, 저 눈빛 봐. 막 살아 하트가. 그거 볼래? 뭐라고? 그거 샌 안드레아스인가 그거. 뭐? 샌 안드레아스인가 그 영화 볼래? 그 뭐야? 재난 영화. 아, 재밌겠던데. 재밌었어. 한마디 왜 굳이도 뭔지도 모르고 재미없대잖아. 그거는 봐야 되는데. 어? 뭐라고? 그건 재미없다고. 재밌다니까 센 안드레아스 그거. 재미없어. 재밌다니까. 고민하는 안 봐? 거야 지금. 근데 한번 볼게, 이거 보고 난 거야. 뭐를? 아니, 검색해보면 알지. 뭐를? 지금 설치도 안 해놨네. 어? 어플 깔지도 않았어. 이거구나, 센 안드레아. 잘 만들었대. 그렇구나. 응.
내 말은 안 믿고 저런 거 네티즌들을 더 좋아해요. 아, 재미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또 상 1위도 랭키가 돼 있대. 그런 거 우리 또 많이 민감하거든요, 바로. 그리고 네티즌들의 평 이런 거 평점 봐가지고 평점 7 이하는 절대 안 가니까. 남편의 취향을 너무 아니까 분명히 좋아할 만한 영화를 권하지. 저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재난, 이렇게 액션 이런 거 좋아하거든. 그리고 결국 가서 보면은 재미있어. 항상 재미있어 해. 난 이제 영화 정보를 다 알고 권하는 거거든. 근데 야구 보다만 갈 수 있어? 어? 야구 끝나고 봐야지. 심야 가야 되겠네, 심야. 그럼 너무 늦어. 이게 맨날 하는 야구인데 뭐. 결과만 알면 되잖아. 됐어. 응? 뭐 어떻게 안 봐? 지금 하는 게 없어. 봤어? 자리? 볼 자리를 봐. 자리가 있냐고. 지금 건 없다니까. 아, 줘봐, 내가 볼게. 아, 지금 건 없다니까, 봐봐. 내가 볼게, 그게 자리를. 이거를 봐야지, 이거. 이게 8시 10분이잖아. 응. 결국은 제가 해야 빠르거든요. 줘봐, 8시 10분 거 된다고? 아, 일단 로그인을 해야지, 비회원 로그인으로. 아니야, 회원이야, 나. 볼 거야, 8시 10분? 야구는 어떻게? 봐? 봐? 10시 10분 끝나. 결국 영화관을 가주시는 거잖아. 그렇죠, 해줬지. 가주신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돼. 큰맘 썼다. 가서 볼 건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항상 헷갈려. 둘만 영화 본 거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두 분만 본 게 언제예요? 그거는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언제예요라고 물어본 것 같아. 그거 생각이 안 나. 야, 끝날 시간이 거의 맞아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 시간이 야구가 거의 뭐 9회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계산을 했구나. 계산 다 했지. 근데, 아, 그렇지. 차에서 또 보면 되니까요. 아, 나와. 나와. 자리 맞네. 여기로 보면 되겠네, 거의. 제일 가운데 있네. 뒤에 맨 뒤에서 봐. 아니 아니 맨 뒤에서 봐. 맨 뒤로 보면 재미없다니까. 이거 쓰리. 아, 근데 너무 가운데서 보면 멀리난단 말이야. 이 정도면 괜찮다니까. 이게 뭐 가운데 뒤인데. 뒤에서 보는 게 좋지. IMAX도 멀미해. 아, 멀미 그 정도는 멀미 안 한다니까. 아니 거기 가운데인데 왜 거기로 봐? 아니 거기가 제일 좋다니까. 거긴 너무 멀어. 나 사실 중간에 아유, 보지 말자 그러려고 그랬어. 맞아, 그래도. 그러고 싶었어. 착하네. 착해. IMAX를 뒤에서 보는 의미가 뭐가 대체? IMAX 눈이 꽉 차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에이, 저건 안 돼. 내가 예매할게, 내가. 뭐가? 내가 예매할게. 어디 하라고? 지금 이거 내가 끊었는데 뭘 어디 하라고. 여기가 좀... 여기가 가운데인데 왜 여기서 보자 그래? 아이맥스를 앞에서 보면 멀미에 전 멀미 심하게 해요. 전 웬만하면 뒤에서 보자. 아, 뒤는 멀다. 여기 봐라. 아니다. 뒤에서 보자. 결국 앞에. 남편 뜻대로. 저 극장이 깜깜한데 저 화장을 왜 하는 거니? 그래서 아니 극장이 깜깜한데 가는데 미치겠다 나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극장이 깜깜한데 가는데 화장을 왜 하니? 거기 얼굴 공개돼서 깜짝 놀랐대. 미치겠다 정말. 어디 물 한 잔 없어? 물? 했어? 가. 어? 이리 와봐. 가자고. 끝났어. 가자고. 아직 야구가 안 끝났고 끝나야 되니까 이닝이 안 끝났어. 저 발걸음 무거운 그럼. 거 이해해요. 운전대우스 형수님이 하시고? 아, 난 DMV 봐야 되니까. 아 형님 저걸 좀 아니 뒤 야 경 결 결과를 봐야 돼. 근데 난 늘 내가 운전을 거의 해요. 저 보잖아 저 DMV로.
이거를 보지 왜? 안 나오잖아 이거. 달리면 소리 나오잖아. 아니 뭐 소리 나와 이거 보면 되는데. 이거 얘 나오잖아. 야, 우리 저렇게 사는구나. 지금 몇 년 차세요? 21년. 차를 딱 타면 이제 라디오를 안 켜고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으면 휴대전화로 야구 중계를 봐. 아니 그냥 항상 야구 중 모르게 약간 중독이야. 휴대전화로 야구 중계를 꼭 휴대전화로 보고 있어. 팝콘도 사야 돼? 아 팝콘 사면 돼. 내가 어? 내가 살게. 팝콘 그거 흔드는 거 사지 마. 그거 맛없어. 어머. 왜? 어머. 왜? 아니 데드볼 나와. 야 데드볼 나와. 나 무슨 팬인 난 줄 알았어. 하나 선수 데드볼 나와. 과자미 구웠는데 안 먹어 안 먹어 이거 안 비려 안 먹으니까 됐어. 언제쯤 끝나 이거? 오! 영화 볼래? 무슨 영화를 봐? 안 봐? 그거 재미없어. 재미없어. 야, 음악까지! 대부분의 노래인 줄 알았어요. 지금 네. 아, 보셨겠지만 문제될 게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 형님 제가 봤을 때 문제될 게 좀 있어요. 뭐가? 난 진짜 내가 저렇게 살고 있나라는 걸 이렇게 객관적으로 화면으로 처음 본 거예요. 남의 집을 봤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해.